북한이 평창에 올 고위급 인사들을 마치 깜짝 쇼하듯 하나하나 발표하는 걸 보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을 얼마나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. 이걸 알면서도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 어쩌지 못할 거란 계산 역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. 평창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분들은 북한의 이런 계산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. 뉴스나인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If you want a lover, I'll do anything you ask me to.